똑바로 말해. 네, MPD의 MVP 시청자 여러분, 하나 둘 Let's Fly Beautiful. 안녕하세요, 뷰티풀입니다. 오랜만에 이기면 승리야를 이렇게 돌아왔는데요. 또 엠넷에서 이렇게 또 첫 무대를 했잖아요. 네. 역시 엠넷은 저희를 반겨주시더라고요. 네. 너무 감사드리고, 그리고 또 이제 팬분들께서 저희를 많이 기다려 주셨는데,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오늘도 그리고 언제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이번 타이틀곡 이게 무슨 일이냐면요, 약간의 경험을 섞긴 했거든요 이번에. 근데 이 정도의 뭐 바람을 펴서 그걸 딱 목격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거보다 조금 낮은 수준인데, 약간 그거를 이제 좀 극대화시켜서 노래에 표현했던 것 같아요. 다 같이 힙합과 락트론에게 절묘한 조화를 이룬 곡으로, 전체적으로 락 사운드에 한 학기를 추가하여 좀 더 풍부한 사운드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곡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즐겨주세요. 네. 저희가 이게 무슨 일이야 앨범을 발매하기 전에 이제 조그만 이벤트로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팬분들의 소원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이벤트를 했었는데, 정말 생각지도 않게 이제 팬분들이 너무 많이 올려주셔서 정말 다 드려드리고 싶은데 많이 못 들어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럽기도 하고, 또 덕분에 이제 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저희는 이제 뿌듯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. 네. 천년의 사랑. 제가 왜 자꾸 웃으시는 거예요? 자, 천년의 사랑. 굳이 찝지 마세요. 찝으면 더 이상하니까. 아, 실세. 제가 여자친구 생기면 꼭 불러주고 싶은 노래가 있었어요. 천년의 사랑. 1, 2, 3, 4. 나를 위해서. 예! 침은 왜 뱉는데? 나를 위해서. 누군데 그리 자연스러워 팔짱, 아무리 잘해줘 봤자 말짱광이야. 이게 다 누구의 탓이야, 다 퍼준 게 죄? 이건 아니야. 1+1은 귀여움이, 2+2는 귀여움. 렛츠고. 3+3은 귀요미. 4+4는 잠깐만. 다시. 왜 귀요미? 형 귀요미 말라고. 알겠어. 해라. 4가 아니라. 알겠어. 4+4는 귀요미. 이렇게 하면 안 돼. 진짜 하시죠. 자, 마지막으로 저희가 립싱크할 립을 탈 때 상자에 들어가서 곡을 이렇게 빼놓고 하는 립싱크가 있는데, 약간 그게 신비감이 지켜져야 돼요. 근데 얼마 전 스포가 올라온 거예요. 아, 맞아요. 신우가 이렇게 들어가서 그게 진짜 민망한 게 화면에서 보면 이게 여기만 나오니까 좀 괜찮아 보여. 그냥 좀 약간 신비로운 느낌인데 되게 몽환스럽게 밑에는 이런 거 있어요. 이게 박스가 있는 채로 그 사진이 딱 올라온 거예요. 그 약간 그거 분명하게 진짜 유명해서. 맞아. 그분 천안하기만 하면. 밝지 않아도 좋아, 난 차지 않아도 좋아, 너를 쳐다만 봐도 좋아, 난 Falling in love, falling in love. 네, 저희 안무 중에 제일 마지막 포인트를 최대한 자신이 장난감 인형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. 이거 딱 똑바로 해준 다음에 자, 이제 따라하고 있습니다. 시작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
왼팔, 오른팔, 다시 왼팔, 오른팔, 어깨, 어깨, 두개 넘기고 어깨 세번 하나, 둘, 셋, 정면. 그다음에 앞으로 두 발죠. 왼발, 오른발. 나한테 잘해.